대구 3대 막창, 현지인들의 로컬 맛집 걸리버 막창. 오늘은 더위 하면 생각나는 도시 대구를 찾아왔슈미더. 물론 더위 먹으러 온 것은 아니고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음식 막창 먹으러 왔고요. 대구 3대 막창으로 불리는 걸리버 막창은 어떤 맛이 있을지 휘리릭 가보실게요. 대구에 걸리버 막창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방문한 곳은 동성로 직영점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동성로는 처음 와봤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막창 하면 대구가 떠오르는데 그 이유는 대구 인근 도축장에서 도축돼서 나온 부산물을 한 식당에서 팔기 시작했고 그 가게 주변으로 500m 거리에 먹자골목이 생겼는데 그곳이 바로 안지랑 막창 곱창거리라고 합니다. 초벌실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워지는 막창들입니다. 송송 고추, 편편 매날, 짱짱 쪽파, 배추쌈과 깻잎이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막창과 함께 꽈라디서 기가라는 의미의 강냉물국이 나옵니다. 쪼리 중에 최고 중 하나인 바절이와 불량식품의 대명사 쫀득이가 나옵니다. 초록색 병은 소독용 알코올을 누가 시켰나 봅니다. 양파절임과 쌈장도 나왔네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항공샷 촬영을 하러 으쌰! 인나시고! 팔이 짧아서 다 안 담기네요. 그냥 다시 앉읍시다. 불맛 제대로 내주실 숯불 선수 입점! 대구 막창 하면 또 이 막장 소스가 빠질 수가 없죠. 고소한 땅콩 가루가 들어간 듯한 쌈장의 맛에 쪽파와 고추를 섞어주면 니키리한 막창의 맛을 꽉 잡아준답니다. 기본 3인부터 주문이 가능한 1인 12,000원 3인분입니다. 마이야르 반응 지대로 일어난 불맛 가득할 것 같은 때깔보소. 초벌의 장점은 불맛도 불맛이지만 빨리 익기 때문에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쫄깃쫄깃한 막창보다는 기름돌이 가득한 부드러운 대창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곳의 막창은 뭔가 다릅니다. 대구 막창 스타일인지 모르겠으나 서울에서 먹는 막창은 쫄깃한 면이 강조된 편인데 아 잠시만 기다리실게요. 우선 막창 소스에 찍어서 한 입 쏙. 내가 먹는 막창이 대창이었나 싶을 정도로 음악하게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집니다. 서울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고소하면서 기름진 맛입니다. 대창의 기름짐이 대창 바깥으로 핀 기름을 뒤집어 사용해서 나오는 기름 맛인데 막창도 그런 작업을 한 것인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네요. 보통은 막창이 곱창보다 쫄깃한 맛이 강한데 기존에 먹던 곱창보다 부드러운 식감이라 내가 알던 상식과 다른 느낌의 혼란스러운 이 느낌? 그래도 워낙 맛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전혀 없었고요. 담배도 없었고요. 죄송합니다. 후지 쑤셔놓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도 대구 막창이라는 이름의 식당들이 많은데 걸리버 막창 스타일의 막창은 못 먹어본 듯하네요. 대구로 막창 유학을 온 보람이 있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고소하면서 기름지고 부드러운 식감의 막창 잘 먹고 갑니다. 요리조리 맛집 여행 이야기 다음에도 알차고 맛있는 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